2017년 2월 그 4배인 16개로 늘어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연어 무한리필 가게가 한참 많이 늘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 그렇게 연어 무한리필 가게 늘어났을 때 참 좋다고 많이 사 먹었죠. 아이템만 좋으면 성공한다. 진짜 좋은 아이템을 잘 고르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착각입니다. 세상이 경제 이론으로 돌아가고 경제의 기본 이론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익 개선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의 이제 사업성이 존재하고 이익 창출 능력인지를 확인하고 덤벼들라는 얘기죠. 잘 준비하시고 많이 살펴보시고 그만큼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꼭 살아남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